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개발한 레이저 무기 기술이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되었다는 게 조용히 발표되었는데요. 현대 전장에서 무인 드론의 위협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드론 따위를 순식간에 격추시킬 레이저 무기의 값어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죠.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산 무인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면서 값싼 가격으로 국방력이 부족한 제3세계에서 인기가 있어 전 세계의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중국군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 싸구려 짝퉁 무인 드론 판매에 짭짤한 이윤을 얻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중국산 무인기를 대거 격추시킬 수 있는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했다는 소식에 중국산 무인기의 횡포도 마침내 막을 내리게 생겼습니다.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할 레이저 무기의 상용화로 단숨에 미래전의 무인기 싸움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오게 된 셈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파장제어빔 결합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력 대비 관통력이 뛰어난 광섬유 레이저 무기 기술을 보유해내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한국군이 지금 당장이라도 대공 무기체계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레이저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인데요. 즉, 한국형 광섬유 레이저의 경우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소형이라 장갑차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능 실험 결과 1kW급 레이저 모듈에 파장제어빔 결합 기술을 적용하여 RHA 기준 170mm 정도의 관통력을 달성했으며 5개의 광섬유 레이저가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헬리콥터 등 비행기체에 발사되는 순간 그대로 뚫고 나가 폭발시켜 순식간에 격추시키는 방공용 레이저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산 짝퉁 같은 장갑이 얇은 무인 드론들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 압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무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가 가성비와 성능이 확실하게 보장된 한국산 레이저 무기를 주목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세계에 퍼진 중국산 무인기들을 격추시키는데 이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8이라는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 속도는 초당 2,500m로 수치만 보아도 엄청나게 빠른 편이지만 레이저 무기는 무려 초당 3만 km를 날아가기에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레이저로 금방 격추가 가능합니다. 격추용 무기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정찰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무인기를 동시에 격추하는데 뛰어난 가성비를 보이는 게 장점입니다. 일일이 미사일이나 포탄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레이저 무기를 작동하는 순간 고출력 에너지를 무인기에서는 감지하지도 못한 채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덕분에 작전 지역을 들키지 않고 수천 대의 무인 드론의 공격 앞에서 효율적인 방어 전술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발 완료를 발표한 한국형 레이저 기술을 곧바로 레드백 장갑차에 실용화하는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인 레드백 장갑차의 포탑에 드론 격추용 레이저 무기가 장착된 순간인데요. 이로써 레드백 장갑차는 보병을 상대하는 대보병전, 전차를 상대하는 대전차전뿐만 아니라 중고도에서 날아다니는 드론을 격추시키는 지대공전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레드백 장갑차는 적군이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이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의 근처로 날아오는 순간 시그마 쉴드를 자체적으로 발생시켜 순식간에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스텔스 위장이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고 폴리아라미드, 알루미늄 유리 섬유 및 나일론 폴리 염화 비닐로 만들어진 차세대 스텔스 위장막에 지상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고성능의 교란 기능 장치를 탑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적군의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 수 있게끔 설계된 것이죠. 또한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의 K-21 장갑차를 획기적으로 개량시킨 차세대 장갑차로서 각종 첨단 장비들이 듬뿍 장착돼 있습니다. 적군의 대전차 미사일이 스텔스 위장을 뚫고 날아와도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2단 방어장치인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장비는 물론 장갑차 내부에서도 헬멧을 통해 전방을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을 추가로 갖추게 됩니다. 레드백 장갑차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미군과 호주군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군용 장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전장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까지 조심스럽게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 조건을 전자장비 강대국 한국이 완벽히 이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레드백 장갑차의 새로운 기술들이 대거 적용되자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은 레드백 장갑차로 미국과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수주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할 자기 장갑차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간절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군 사업의 본격적인 참여전, 레이저 무기까지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한다는 소식에 경쟁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한국이 모두 독점하게 된다면 이제 전 세계 장갑차의 표준은 한국이 만든 장갑차로 바뀌게 됩니다. 레드백 장갑차를 만든 한국의 한화 디펜스는 미국 기업 오시코시와 함께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 OMFV에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한화로 약 40조 원어치의 장갑차를 미국이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한국 기업인 한화시스템은 개념 설계에 참여할 오시코시와 컨소시엄을 맺어 장갑차 수주전에 참가했습니다. 왜 미국의 무기 기업들은 이번에도 한국의 무기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상해 장갑차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일까요? 전 세계 무기 체계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그동안 미국이 군림했던 방산무기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군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미국제 첨단 장비에 의존하기보다 외국산 장비를 들여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론 아무 나라나 미군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아닙니다. 미국과 거의 동등한 군사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동맹으로서 미국 방산업체와 협력에 문제가 없는 나라만이 미군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주된 이유로 레드백 장갑차에 대항할 강력한 경쟁자도 없고 미국의 컨소시엄 기업인 오시코기 역시 큰 문제 없이 장갑차 사업 준비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산 장갑차나 영국산 장갑차처럼 레드백 장갑차와 경쟁하는 다른 기종들이 성능과 가격 면에서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진실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자면 레드백 장갑차가 더 낫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에이젝스 사업을 보면 우리 한화의 레드백이 꿀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에이젝스 사업의 실패는 우리 레드백이 얼마나 대담한 장갑차인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줬습니다. 강대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세계 5분의 1을 장악했던 영국도 못 만드는 최첨단 장갑차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방산 무기 수준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미국에서 사업을 따낸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이 될 것이군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